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차입니다. 자, 2020년 여러분의 운세 이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직장운입니다. 직장운. 자, 크게는 제가 취업과 이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취업이라고 하면 새로운, 예, 말 그대로 일을 구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지금 하시는 일을 꾸준히 하셨을 때 어떤 기운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인지 좀 내다보려고 합니다. 이직은 자리를 옮기시는 거고요. 자, 선택지는 언제나 네 가지입니다. 자, 집중해서. 자, 가보겠습니다. 2020년 여러분의 직장 운입니다. 자, 폭타.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들의 2020년 직장운, 직업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2020년 여러분의 직업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여러분의 직업운. 자,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가 있고요.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직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실 거고요. 그리고 취업을 원하신다면 2020년은 무조건 취업이 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 군데 바꾸시는 건 아니에요. 자, 이직 말씀드렸죠? 이직. 딱 한 군데 정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저기, 예, 제의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에 잡힐 듯한, 자, 그런 곳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을 거예요. 주의해 주시고요. 이동수는 한 번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에서 많아야 두 번입니다. 자, 새로운 소식, 전차, 그리고 교황이에요. 새로운 기회가 있지만, 예, 전차 그리고 교황,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황제와 힘의 타로. 그래도 옮길 때는 과감하게, 예,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직운이라고 하신다면요,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하시는 거고요. 새로운 직장, 취업운이라고 한다면요, 자기보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한 두세 단계 위에 있는 회사를, 그런 자리를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도 한 번에서 두 번입니다. 이렇게 심판의 타로가 있고요. 죽음의 타로가 있고요. 칼의 타로가 있어요. 그리고 행운의 타로가 있습니다. 행운의 타로가 있지만 무너지는 탑과 죽음의 타로에 둘러싸여 있어요. 행운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물론 한 번에서 두 번이요. 여러 곳 돌아다니신다. 그거는, 예, 꿈도 꾸지 마세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여러분 너무 많이, 예, 여기저기 찔러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그곳에서 한 곳이나 두 곳 정도 이동수가 2020년 여러분의 직장은, 자, 레벨업의 기운이 강하시고요. 더 좋은 것으로, 여기 보시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타, 새로운 기회를 암시하는 스타의 타로,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까지 같이 있어요. 마법사는 학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자신의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 한층 올라가고,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고 매력을 인정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한두 단계 더, 예, 좋은 곳으로 이직할 기운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서 두 번이에요. 많아야 두 번입니다. 딱 한 번.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제안이 많고 제의가 많이 들어와도 다 의미 없어요. 잘 찾아서 좋은 곳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옮기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그러면은 자리 이동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법사의 타로를 마주보고 있어요. 시작은 새로운 소식이고요. 결론은 마법사의 타로입니다. 그 얘기는요, 직장 안에서 행운의 타로, 예, 뭐 승진의 기운이 있다, 자리가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차피, 예, 행운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계단 위에 있는 직장 과감하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제의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좋은 자리, 좋은 회사로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하나에서 두 군데 딱 골라가지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 직장 안에서는 여러분 이동수 있어요. 승진의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 무너지는 탑과 죽음의 타로가 있지만 역시 자리 이동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운이에요. 자, 승진의 기운이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전이 펼쳐지진 않을 거예요. 자, 예정돼 있던 그런 기회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올라가실 거고요. 만약에 갑자기 자리가 난다, 그건 여러분의 자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정돼 있던 기회에 예정돼 있던 승진을 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조언의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2020년 첫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직장운입니다. 저는 선택을 했고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패를 상징하는 여왕주의 타로,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 자,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자, 맞습니다. 냉정함과 조화, 그리고 방패를 상징합니다. 그 얘기는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신다, 그러면은 이동하시면 안 돼요. 자리에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절대 직장운에서만큼은 자리를 많이 바꾸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의심이 가신다, 그러면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그거는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그렇게 지나고다 보면 정말 좋은 곳이 눈에 띄실 거예요. 자, 거기를 가시면 됩니다. 자, 어지간하면 한 자리에 계세요. 정체예요. 하지만 좋은 소식으로 암시되는, 여러분에게는 태양, 밝은 기운의 이직의 기운이 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한번 밀어붙여 보세요. 눈높이를 낮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현재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승진의 기운이 있습니다. 예정돼 있던 그런 일에서 예정된 승진이 일어날 거예요. 무난하면서도 행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자, 2020년 여러분의 직장운 알아봤습니다. 폭타. 자, 여러분들의 2020년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서 수확을 거둬들이고, 돈을 갈코리로 쓰다 담고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는 그 때가 드디어 온 겁니다. 자, 교황의 타로가 있고요, 황제의 타로가 있고요, 힘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겸손하시려고 해도,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고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올라 앉힐 거예요. 여기 보면 노인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화, 절제, 균형. 자, 여러분이 하실 일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취업을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만약에 공부를 해오셨다면 공부,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셨다면 창업, 그 일에서 드디어 빛을 발하실 거고요. 자, 이직의 기운이 조금 났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하시던 일에서 드디어 소득이 막 굴러 들어오고 있는데 왜 자리를 옮기나요? 그렇죠? 자, 이직을 꿈꾸시고 계셨다면, 조금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셨다면 일단 정체입니다. 그거 스탑하시고요. 좀 주변을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면 여러분이 먹을 거, 여러분이 가져가실 거, 여러분에게 이 쩐의 기운이 굉장히 높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다 챙겨 가셔야 됩니다. 한 가운데 여러분을 상징되는 타로는요, 이렇게 행운, 모든 기운, 좋은 기운을 빨아들이는 수레바퀴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동수, 꿈도 꾸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예정된 좋은 기운, 쩐의 기운을 다 끌어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힘들게 고생하면서 준비해왔던 그런 취업, 아니면 이직,
아니면 지금 여러분 회사에서 뭐 해왔던 일, 프로젝트, 그게 드디어 빛을 발할 겁니다. 제가 이직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만약에 정말 장기적으로 노리고 노렸던 그런 어떤 기회로 이직할 거다. 그럼 괜찮아요. 갑자기 옮기시는 거 안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득이 굴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무너지는 탑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인의 타로와 조화 절제 균형의 타로, 그리고 여 황제의 타로는 정체를 나타내거든요. 요 내장의 타로는요, 정체라기보다는 포커페이스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기분 좋은 거 막 티를 내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질투하고요, 달라붙어 갖고 발목을 막 잡을 거예요. 절대 포커페이스 유지해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법사의 타로 이건 승진이고요. 자, 여기 스타의 타로, 기회의 타로, 이거는 아주 태양의 타로와 맞물려 가지고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여러분을 인정할 거고요, 여러분을 데려다가 자 높은 자리에 앉힐 거고요, 돈을 한 보따리 주면서 그만큼 책임 있는 일을 시킬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이게 광대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카르 타로 있습니다. 카르 타로는 냉정함을 상징하겠죠.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할 일은 포커페이스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가만히, 예.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나한테 어떠한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도박사처럼 먼 곳을 바라보고 차가운 표정으로 냉정하게 그냥 일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행운의 타로 한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하시던 일에서 드디어 인정받고 돈이 막 굴러 눈덩이처럼 커져서 들어올 거라는 걸 상징합니다.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여러분에게 뭔가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 세 장 딱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야, 이것도 긁어보스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기 죽음의 타로 있고요. 전차의 타로, 그리고 예, 사랑의 타로, 연인의 타로. 자, 이 연인의 타로로, 사랑의 타로, 제가 비즈니스적인 직장운이기 때문에 딱 거기에 맞춰서만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이라는 건 그만큼 감정이 풍부하다는 걸 나타내겠죠. 그리고 죽음의 타로 있고 전차의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에 취하시면 안 돼요.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이렇게 사랑 너무 막 헤헤거리고, 그리고 막 주변 사람 챙겨주시겠다고 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야, 여러분이 할 일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다 유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티를 내는 순간 이렇게 죽음으로 변합니다. 그 상황은 죽음으로 변할 거예요. 자, 왼손이 할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여러분이 잘 됐다고 해서 절대로 좋아하는 티를 내서도 안 되고요. 내가 잘 됐으니 주변을 챙겨주겠다, 주변을 잘하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여러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전차의 타로 꾹, 얼굴은 냉정하게 유지하시고 절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 티내지 마십시오. 행운이 여러분에게 들어와도 티내지 마십시오. 이직은 조금 참아주시고요. 자, 취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겁니다. 공부도 노력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역시 회사나 예, 뭐 사업하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황금의 기운, 행운의 기운이 떼굴떼굴 눈덩이처럼 불어서 굴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껏 가져가세요.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2020년 여러분의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세 번째 선택지 여러분. 여러분은 있잖아요. 무조건 이직의 기운이 있습니다. 무조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취업을 바라신다고 무조건 2020년에 취업이 되시는 거예요. 완성의 타로, 태양의 타로, 광대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게요, 광대는 어딘가로 떠난다는 의미고요. 태양의 타로는 그만큼 기운이 좋기 때문에 떠난다는 의미하고요. 자, 완성의 타로는 이제 그때가 무르익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무너지는 탑이 있고 조화절제 균형의 타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아무리 안정을 취하시려고 하셔도요, 여러분이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이 떠밀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에요. 자, 회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여러분은 어쨌든지 저쨌든지 간에 이동을 해야 하는 팔자인 겁니다. 팔자. 다행스러운 것은요, 완성, 태양, 광대요. 드디어 때를 만났습니다. 때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하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계셨다면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동수, 이동수 무진장 좋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건 무진장 좋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시는 건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드리냐. 이직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쭉 여기 보시나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자, 여러분은 남들이 버려놓은 책임을 다 끌어안고, 예,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 그런 상황 좋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여러분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자, 카레타로예요. 냉정하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끊어버리실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방패의 타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힘이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 탓도 아닙니다. 자, 과감하게 행동하세요. 황제의 타로, 힘을 가진 건 여러분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해,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의 뭐 휩쓸려서, 예, 쓸데없이 안 좋은 상향을 맞아들이지 마세요. 현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안과 없으면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는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이동수, 이동하시는 거고요. 일단은 이동하실 때 새로운 계획하시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업이요. 그리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일 하셔도 행운의 타로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정의 타로 좀 불안한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힘을 가진 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적절한 시기에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새로운 기회가 왔음에도 이동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이 벌려놓은, 예, 그 지저분한 거 여러분이 다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힘을 가진 건 여러분이다. 냉정하게 방패로 막아내는 것도 여러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무조건 이동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던 직장에서 이동하실 거고요. 불안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불안한 게 아니라 뭐 회사라든지 돌아가는 상황이 무시 못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럴 때 과감하게 지르셔도 여러분 탓이 아니고 일이 잘 풀어질 거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다시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여러분에게 조언의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취업도 무조건 성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행운의 타로, 그 다음에 광대의 타로 있고요. 완성의 타로 있으니까 취업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엉뚱하게 유학을 택하신다거나 어마무시한 사업을 벌인다는 거. 나쁘진 않지만, 예, 그거는, 아, 유학까진 좋아요. 근데, 예, 사업도 좋습니다. 취업 준비하신 여러분, 유학과 사업 좋습니다. 자, 세 장의 타로로 여러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예, 마법사의 타로, 악마의 타로, 자, 그 다음에 노인의 타로예요. 자,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상징하는 건 여러분요, 이 노인의 타로, 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 그런 걸 좀 조심하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악마의 타로, 노인의 타로, 변하지 않는 거, 네, 그걸 좀 조심해 주세요. 과감하게 할 땐 해야 되는 거고, 지를 땐 질러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때가 지금은 아니세요.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로 상징되는, 예, 지금 여러분의 능력, 그리고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매력이 한창 꽃이 핀 시기에요.
과감하게 행동하시고 절대로 벌판에 내동댕이 쳐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행운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매력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기술 능력이 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자, 과감해지실 필요 있으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은 오히려 한 자리에 머무는 거,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만큼은 아닙니다. 반대요, 반대. 같은 직장, 같은 자리에 매여 있는 걸 조심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 번은 무조건 이직하실 거고요. 예, 그 자리에서 이거 승진이 아니에요. 자, 이직입니다. 자, 좋은 곳으로 분명히 가실 수 있으니까 행운의 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과감해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자, 2020년 여러분의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뭐 취업이라든지 예, 이직. 자,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직장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찌감치 사랑을 만납니다. 사랑과 인연, 연인을 만납니다. 비즈니스의 적으로 해석을 해볼까요? 창업이에요. 그만큼 여러분이 애정하고 여러분이 정말 끌어안고 싶고 평생을 같이 가고 싶은 상대가 나타난 거예요. 자, 새로운 창업의 기운 굉장히 좋고요. 뭐 취직을 준비하신 여러분 또 뭐 창업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기지 않으시겠다. 지금 다니는 이 직장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시다 그러시다면요, 예, 회사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뭔가 제안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나서서 일을 만들어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 여러분하고 딱 맞는 그 일을 시작할 기운이 넘치는 2020년입니다. 자, 무너지는 탑으로 상징되는 물론 불안하시겠죠. 그래도 이렇게 바로 힘의 타로 사자의 타로가 나와주고 있고요. 시작이 무너지는 탑이었다면 결론은 마법사의 타로예요. 그 얘기는요, 자신의 능력이 스킬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다는 걸 의미해요. 자, 무너지는 탑과 거꾸로 매달린 산에 죽음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시작하실 때예요. 지금 발판을 닦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놓잖아요. 자, 이 시기를 지나서 분명히 금방 요 시기만 살짝 넘어가시면 창업하신 다음에 일단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득도 여러분이 예, 가지고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이 행운의 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업을 하시는 기운이 강하신 여러분. 자, 네 번째 선택지. 예, 물론 힘드시겠지만 금방 적응하시고 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지실 거고 그 기술이 행운, 금전적인 이익과도 예,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선순환이라고 하죠. 노력하는 만큼 힘은 들지만 예, 이익이 있어서 빙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사업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역시 한가운데 황제의 타로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그만큼 여러분이 그 기운 예, 무엇이든지 가로막는 걸 뚫고 나가는 아주 힘이 있다는 타로입니다. 이 힘은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이 힘과 다른 거예요. 황제로서의 힘입니다. 그리고 역시 교황도 있어요. 그만큼 냉정하게 상황 파악을 잘 하실 거고요. 완성의 타로입니다. 행운의 타로, 완성의 타로. 걱정되고 불안하시겠지만 새로운 일을 벌리시잖아요. 그러면은 의외로 잘 굴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확실하게 잡힐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탑, 거꾸로 매달린 산에 예, 죽음의 타로. 물론 예, 과정이 예, 험난한 건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팩트입니다. 팩트. 예, 카레 타로 냉정하게 다 수습해서 돌파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타의 타로예요. 새로운 일 시작하시고 창업하시면요, 의외로 아이디어가 막 샘솟을 거예요. 안 돼도 되게 하고 방법이 막 떠오를 겁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모험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아, 저 사람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방법을 찾아낼까? 그래서 아마 굉장히 신기해 하실 거예요. 자, 결론은 마법사의 타로라는 거. 시작은 무너지는 탑이라는 거. 불안하시겠지만 그만큼 금방 예, 기술이 늘어날 거고 노하우가 생기실 거예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 말이죠. 창업하셔도 괜찮아요. 자,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일 시작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타트업 뭐 이런 거 요즘 많죠? 예. 대학생 여러분들, 예. 오히려 취업보다 그런 게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선택지는 그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으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여러분에게 타로가 어떤 조언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자 선택을 했고요. 가볼까요? 자, 광대의 타로, 악마의 타로, 태양의 타로예요. 자, 이 한가운데에 있는 악마는요,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 받쳐주는 거 하나 없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돈을 보태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광대의 타로, 모험을 떠나라, 태양의 타로, 신이 보여줄 것이다. 행운이 여러분 앞에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번째 선택지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고요. 저는 창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인의 타로,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결론의 타로는 마법사예요. 여러분의 노하우가 그만큼 빨리빨리 늘어날 것이고요. 예, 시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기술을 익히게 되실 거예요. 시작은 무너지는 탑이에요. 불안하고 걱정되더라도. 자, 광대의 타로, 행운의 타로, 태양의 타로, 완성의 타로 있으니 저는 과감하게 돌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하시는 일에서 뭐 뛰어나와서 새롭게 뭔가 하시는 거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게 창업이라면 더욱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예, 이직을 준비하신 분들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예, 과감하게 뭔가 새로운 일,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일, 그 일 하셔도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은 2020년에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하실 거의 뭐 평생 직장으로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인, 사랑, 인연으로 상징되는 그 일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의 2020년 직장운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